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살충제가 검출된 다른 지방 계란이 제주 지역에 대량으로 유통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한라 양계 영농조합이 반입한 경기도 이천 광명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다며 회수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에 반입된 양은 2만 1,600개로 이 가운데 13,140개가 도내 마트 7곳에서 판매됐습니다. 제주도는 08 광명농장으로 표기된 구입처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제주에 초대형 카지노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관련 범죄가 늘고 사행심이 확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범죄와 탈세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카지노 고객 모집인을 양성화하겠다며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난관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롯데는 중문단지의 카지노를 인수해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람정 제주개발도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신화 역사공원으로 이전해 10배 이상으로 넓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지노에 외국인 고객을 유치해주는 전문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범죄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카지노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한제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다시 등록을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 산업을 좀더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카지노 업계는 사드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가운데 영업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전무집인들이 사실은 저희들을 대신해서 마케팅 역할을 해주는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할이 제한적이면 저희들이 그만큼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도박 알선 자체가 불법이어서 등록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이나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인 제주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 2동, 연동 일대 164만 제곱미터에서는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공항 주변 지역 개발 기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신설동 일대의 주택 철거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일부 가구의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서 철거가 중단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집이 철거된 신설동 마을. 철거 작업이 미처 끝나지 않은 집들이 군데군데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주민이 떠난 빈집의 벽에는 커다란 균열까지 발생했습니다. 철거가 예정된 빈집입니다. 철거 작업이 중단돼 입구부터 내부까지 쓰레기가 가득 쌓인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다 1980년대 중반 산지천 인근의 무허가 건물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마을을 이룬 신설동. 태풍 나리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데다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지난 2013년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56가구 가운데 14가구는 3.3제곱미터당 200만 원 수준인 보상금이 너무 낮다며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가문 형님은 아니잖아. 하나도 3층 팔아봐야 집한채못 사는 입장인데 어떻게 나가겠어? 나가지 못하지. 제주시는 조만간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 보상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는 26일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이용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버스 노선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정기관과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선 정보를 제공하며 빠른 길 찾기 기능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최단 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며 수년 동안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운영하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와 시설관리 업무는 JDC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직원 60여 명이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인 용역 노동자들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JDC 면세점과 첨단 과학기술 단지 내에 파견과 용역 근로자는 100여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정부 인력 통계 시스템에서는 누락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JDC는 재작년부터 용역과 파견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용역과 파견 노동자는 162명으로 갑자기 바뀌었고, 심지어는 5년 전 통계까지 수정됐습니다. 용역업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숫자가 터무니없이 축소됐다며 항의하자 JDC가 뒤늦게 통계를 바꾼 겁니다. 기관 평가를 할 때도 가점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의도성이 있는 누락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이제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에 요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제출 시한은 오는 25일.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던 JDC는 아직까지 뚜렷한 전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취업자 수는 늘고 건설 수주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 도내 취업자는 37만 7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8% 늘었지만 건설 수주액은 제주 지역이 65% 감소했습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매출은 8.8% 늘었지만 대형마트는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12% 감소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는 이른바 현장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요. 고향인 서귀포시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설명하겠다며 제주도가 마련한 서귀포시 마을회장단 간담회.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도청 실국장들이 직접 나서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좀 더 가깝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행정과 마을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이 분발하고. 그런데 대화 말미에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장을 교체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서귀포 출신 도지사가 있을 때 서귀포가 발전 계기를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원희룡 지사가 지역 감정을 조장해 도민사회를 분열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구조정과 행정체계 개편 등 지역 현안은 외면하고 지방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겠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구태스러운 그런 어떤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 지역이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있어 더 노력하자는 뜻이었다며 선거용으로 모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지사가 선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사전선거운동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입시 전형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20% 넘게 내리겠다는 학교도 나왔는데
원서 접수를 할 때마다 한 건당 5천 원씩 내는 대행료 수수료는 제자리입니다. MBC 중북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대 등 11개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학들은 대행사 두 곳을 통해 대입 원서를 접수합니다. 수험생이 둘 중 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뒤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한 건당 5천 원 정도. 수수료가 별도로 표시되시는 부분이 있는 학교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없으시면 그게 포함된 가격이신 거고요. 수시와 정시에 최대한 지원하면 수수료만 4만 5천 원인데 대학 전형료가 0원이어도 이 돈은 내야 합니다. 농어촌 전형 어떤 특별 전형 부문에서 이제 그 전형료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행사에 나가는 5천 원 전형료를 학교에서 대신 납부할 예정입니다. 두 개 업체가 독식하다 보니 한 해 수입이 금융수수료와 세금을 빼고도 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 전 교육부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정부의 갑질이란 반발과 소송에 막혀 무산된 상태. 수험생과 학부모가 졌던 부담들을 좀 국가와 대학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전형료 인하 폭에 맞춰 수수료를 내리도록 대행사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예,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으니까요. 활동량이 많다면 2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최저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약간 내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에는 평년만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28도까지 올라 있지만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7도 내외, 낮 기온은 3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더위 체감 지수는 경고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은 1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시정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섬 지역은 종일 29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김포와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서귀포시 하예동 논진물 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76살 지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 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물 위에 떠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최근 제주시에 사는 72살 남성이 오한과 발열 증세를 보여 혈액을 검사한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마당에 키우던 개의 진드기를 떼어주다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올 들어 제주에서는 16명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당선됐습니다. 김방훈 전 부지사는 어제 열린 도당대회에서 184표 가운데 126표를 얻어 58표에 그친 한철용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을 제쳤습니다. 김 당선자는 문호를 활짝 열어 인재를 영입하고 야당답게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학교들이 특정 업체만 급식재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의 성분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급식재료 구매 규정과 가공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제주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차기 원장 공개 모집에 5명이 응모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늘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며 도지사가 원장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원장은 오는 30일 취임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이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 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1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40.6%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인 9.6%보다는 여전히 3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제주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늘고 주택 거래는 크게 줄어든 가운데 건축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건축 허가를 받은 면적은 30만 7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 면적은 지난해보다 32% 늘었지만 주거용은 60%나 줄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의 사무를 자치경찰에 대폭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사무 250여 개 가운데 교통과 경비 등 100개까지 이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에 올해 경찰관 40명을 늘리고 2019년까지 경찰 마음건강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